스킨십이요. 그런 걸 꼭 계약서에 넣고 싶어요? 원하면 그냥 해도 되는데. 아, 그래도 자는 건 좀 천천히 하죠. 미쳤어, 미쳤어. 누가 하세요?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해봐요, 정말. 그건 내가 곤란한데. 뭐라고요? 진지하게 만나는데 진도는 나가야지. 누구 맘대로 진도 나가요? 난 싫다니까요. 그럼 계약을 하지 말았어야지. 아니면 위약금을 물든가. 그 아이돌 내가 가수 생활 평생 못하게 할 수도 있어. 협박이야 지금? 설마 사귀는 사이 협박이라니. 그래 너무 걱정 마요. 진도는 좀 천천히 뺍시다. 그래도 뭐 김다현 선생님이 정 원하면야. 아니 나 같은 사람 질색이라면서요. 싫다면서요.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손자인 내가 참아봐야지. 안 그런가? 언제부터 그렇게 착한 손자였던 거야? 어, 엄마 또? 남자? 이번 주 토요일? 아, 나 그건 좀 곤란한데. 아니, 그게 남자친구 없으니까. 예, 안녕하세요. 이재인이라고 합니다. 미쳤어요? 예예예, 지난번에 그 남자 맞습니다. 아니, 이 남자가 정말... 다현 씨, 아무리 속삭여도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들려요. 예예, 아니요, 예,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. 아유, 그럼요. 다른 남자 필요 없습니다. 아, 예. 아무튼간 다음번에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네. 어, 나 닫아. 아니야, 그게 아니라 나중에, 나중에 얘기해. 내가 설명할게요. 아니라고, 아니라...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, 도대체? 다다가 누구예요? 몰라도 돼요. 아, 나 진짜...